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아마 여성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평등 사상. 여성도 왜 그렇게 그런 불교적으로 이렇게 존중해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불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오늘도 그 비슷한 일환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뭐 일부러 연결해서 한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육조혜능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스님께서 638년에 탄생하셔서 713년에 당나라 초기 분이십니다. 618년에 중국 당나라가 세워졌으니까요. 그때 그 육조혜능이라고 하는 스님이 실은 우리 조계종하고도 상당히 밀접해요. 왜 그러냐면 육조혜능 스님이 나중에 이렇게 법을 다풀때그산 이름이 조계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계종이라고 할 때도 그 조계에 육조혜능 스님이 살았던 산 이름을 따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 정도로 중요하신 스님이세요. 자, 그런데 육조혜능 스님이 어떻게 출가를 했을까 싶죠? 근데 출가 얘기는 오늘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너무 저기 할것 같아서. 자, 이제 육조혜능 스님이 어쨌든 간에 출가하기 전에는 나무꾼이셨어요. 아니면 가난한 집 호로머니를 살고 그냥 겨우 나무에서 먹고 사시는 분. 그러다가 이제 나무를 해서 다 팔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잠깐 쉬어가기래요, 주막집에서. 근데 주막집에서 딱 쉬고 있는데 방 안에서 한 스님이 딱 경전을 독송하고 계세요. 딱 있는데 금강경이었어요. 근데 마침 금강경 10품에 보면은 응무소조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응당이 주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라고 하는 이 구절에 이스님이 탁 피리꽂힌 거야. 그냥 요즘 애들 말로 피리꽂힌 거고요. 우리 스님들 얘기로 하면은 정말 그분이 깨달음의 인연이 될 시절 인연이, 그다음에 출가할 시절 인연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혜능 스님이 그 스님한테 물어봐요. 이게 무슨 경전이냐고. 그랬더니 금강경이라는 내용을 막 구절입니다라고 해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디 가면 공부를 할수 있겠느냐라고 그래요. 그때 이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황매산에 가면은 오조홍인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시다. 그 스님이 금강경을 가지고 다 반야경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고 출가를 하면은 너는 참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한마디에. 예, 혜능 스님이 출가를 진짜 합니다. 참 묘하죠, 인연이. 경전구절 하나 가지고 출가한다는 게. 호로머니를 딱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고 딱 진짜 황매산은 오조홍인 스님 막 찾아 올라갔어요. 갔더니 딱 물어봐, 오조홍인 스님이. 스승이죠. 너왜 왔어? 이래요. 저는 출가해서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이래요. 그랬더니 그럼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영남의 신주라고 하는 땅에 사는 백성입니다 라고 해요. 그 영남의 신주는 지금의 어디를 얘기하냐면 광동성을 얘기합니다. 2008년이었나요? 광동성에서 아시안올림픽이 있었는데요. 예, 중국 그 약간 남쪽 지역인데요. 아주 중국은 여러 성이 있는데 광동성은 지금으로 치면은 꽤좀잘 사는 지역입니다.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마 그 당나라 때만 해도 그 영남의 신주, 지금의 광동성이 중국의 한족이 사는 국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뭐 이럴 거예요. 중국이란 나라는 지금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족 플러스 50 오소수민족이 모여서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족도 그 안에 소수민족으로 포함되고요. 우리가 티벳 하는 티벳 종족도 장족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55민족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래서 90%는 한족이고요. 10%는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3천 년, 몇천 년 동안
소수민족과 중국의 한족 간의 티얼키고 하는 역사 속에서 중국이 현 역사입니다. 하다못해 뭐 당나라나 명나라는 중국의 한족이 다스렸지만 원나라, 몽골이 다스렸습니다. 청나라, 만주족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중국 역사가 그렇게 소수민족과 하면서 이렇게 얽혀져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가끔 중국이 시끄러울 이유들이 소수민족들이 언더 이렇게 자치구를 형성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유, 약간 벗어나고자 하는 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당연하죠. 티벳 사람들이 벗어나고자 하고 티벳 땅덩어리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중국 역사 속에는 상당히 이런 그런 서로 간에 맞물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좀 흘러갔습니다. 자, 영남의 신주라는 땅의 백성이다라고 했더니 오조 홍유신 뭐라 하시냐면 그 영남 사람은 오랑캐 땅덩어리인데 너는 오랑캐에 불과한데 네가 어떻게 하천한 식으로 부처가 될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힌 말로 합니다. 육조 해능스님 뭐라 하시냐면 사람에게는 비록 남쪽, 북쪽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을지언정 불성이 어찌 남북에 있겠습니까? 이사입니다. 스승님은 한족이고 나는 오랑캐 종족이라 한다면 스승님과 오랑캐가 다르지 않냐다. 뭐가 다르지 않느냐? 불성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정말 그 대단하신 당대 오조홍인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행자보다도 이제 행자의 행자인 육조해능 제자한테 아주 멋지게 쾌호를 당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어떠세요? 어떤 얘기였습니까? 아마 저번 주에도 아마 여성 얘기를 하면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오랑캐라고 하는 그 오랑캐는 하천하다, 모자르다라고 하는 굉장히 하열하다는 의미를 두고 있는 얘기입니다. 중국인들이 조금 자만에 빠져 있어요. 자기네 나라 외에는 중화, 자기네 나라 중자, 빛나라 자거든요. 자기네 나라 외에는 다 주변 국가는 오랑캐라고 하면서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만합니다. 솔직히 표현하자면.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말씀드린 불성에 있어서는 남과 북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떤 것이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불성이라고 하는 건그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구족하고 있는, 아예 인간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하나의 인간의 생명 DNA보다 더 귀한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스님들이 모든 집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출가해서 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부처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고자 출가하는 이유들이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그 제가 끄떡하면 당나라예요. 제가 실은 그 전공이 당나라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란 말이 입에 뱄는데 중국의 그 근현대, 1840년에서 1959년에 사셨던 허운이라고 하는 큰 스님 계셔요. 중국으로 허운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어 스님에 해당할 수 있는 아주 중국의 대단하신 큰 스님이십니다. 다이 스님 법맥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허운 스님이 어디 갔다가 우연히 어느 절에서 쉬게 돼요. 그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절에 황소 한 마리가 막 뛰어들어온 거예요. 절 마당으로. 그러더니 황소 뒤에 백정들, 아마 지금부터 오래된 얘기니까 이제 소를 잡는 백정들이 컬레벳에 뛰어온 거예요. 황소를 잡으려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라고. 그러니까 황소가 안 가겠다고 막 그래요. 그때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 황소도 불성이 있어서 부처님 보호를 받고자 이 절마당의 도량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님이 백정들에게, 그분들한테 황소값을 지불해 줍니다. 스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그 황소를 절에 끌고 왔어요. 절에 끌고 가고 평생 지 하고 싶은 대로 둡니다. 그리고 그 소가 죽고 난 다음에 스님이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사까지 지내주셨습니다. 참 대단하신 스님이신데요. 이 스님만이 아니라 우리 불교에서
제가 자꾸 하셨던 말씀 중에 반복해서 아마 저 스님 맨날 그 말만아 이랬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존중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불할 수 있는 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처님 사상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하셨냐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비천한 사람이 아니다. 성불할 수 있는 근기를 가지고 있는 바라문이다라고 하면서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계급 제도를 타파하시면서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셨던 분입니다.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성이라는 표현을 하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근간을 두르고 있는 거는 인간의 모든 사람이 성불할 수 있는 불성 열애장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 불성이라는 말은 제가 자꾸 하는데 실은 열반경에 나오는 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마경 있죠? 유마경. 유마거사가 법을 설했다는 그 유마경에서는 열의 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열의 종자라는 뜻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성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불성이 일어나서 항상 움직이고 있는 그 자체의 부처와 같은 성품을 가진 존재, 우리가 그게 성기 사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법화경의 수기 사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제가 한번 또 해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로 불성 사상을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이 고귀하다, 성불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 정리하자면, 지금 미국에서도 흑인들 상당히 많은 부당함을 당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또 이렇게 의연하게 또 데모도 하시고 하는데, 아니, 똑같아요. 피부가 검다고 뭐가 부족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은 노동자들도 들어왔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똑똑하고 다른 노동자,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노동자라고 가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그러면 스님들만 다 성불할 수 있고 그럼 제과자들은 성불할 수 없냐? 이거 아닙니다. 우리 불교 사상 자체가, 특히 대승불교 사상 자체가 스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성불할 수 있는, 수행에서 깨달을 수 있는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왜 출현하셨느냐? 모든 사람이 성불할 수 있는 일대사인연, 성불할 수 있는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우리가 일대사인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더 편한 법문을 하려고 하다 보니 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스님이기도 하지만 학자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딱딱한 법문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더 이렇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법문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될 때까지 아주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